주제를 잡게 된 게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제가 이번에 주제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잡았거든요. 우리 김재은 선생이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주제로 잡았으면 하고 요청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은 뭐 언뜻 떠오르는 게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어야 된다 라는 정도밖에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왜 이 결정권이 이렇게도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예시와 그리고 또 이게 가슴에 좀 확 박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인데, 자, 최근에 제 강의 우선,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강의할 때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금 당사자들이 음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음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상태. 음은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음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를 양의 상태로 끄집어낼 것이냐.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악순환과 선순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원래부터 음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는 당사자들도 잘 지냈죠. 양의 상태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인가, 어떤 일인가, 어떤 뭔가가 계기가 돼서 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음의 상태 속에서 계속 악순환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하이 양의 상태로 나와서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요 이야기인데요. 요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게 며칠 전에 강의한 거예요. 그래서 촛불 추천 191회에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방법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보여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게 제가 생각할 때 이 강의 제가 깔끔하게 잘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원래 우리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잘못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고 오히려 강점으로 잘 발휘될 수 있는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잘 맞으면 계속 선순환으로 가서 자신의 재능이 발휘가 잘 되는 쪽으로 갈 텐데 환경과의 관계에서 잘 맞지 않아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면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점으로, 재능으로 발휘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단점으로 이제 되기 시작한다. 약점으로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심해지면 병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이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제가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 자기의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스스로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스스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사자가 자기 인생을 주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음과 양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당사자의 과업과 가족의 과업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과업은 이 음적 당사자가 지금 음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도 음이고 내면도 음이라는 거죠. 환경도 부정적 환경 속에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이 계속 주어지는 환경 속에 있고 내면도 부정적인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사고 등등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족의 과업은 이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환경을 부정적 피드백을 멈추고 긍정적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주는 쪽으로 이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가족이 할 일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할 거는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요 동영상에서도 가족들이 보면 자꾸 환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환자를 바꾸려는 시도는 멈추시고 환경을 바꿔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을
환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십시오. 긍정적 피드백이 자꾸 주어지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환경으로 바꾸십시오. 그 환경 중에 하나가 가족,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환자에게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부정적 피드백을 멈추십시오. 긍정적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과업과 당사자의 과업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할 일은 당사자에게 맡겨주고 가족은 가족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제 이 강의에서도 제가 계속 음과 양, 악순환과 선순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자기 결정권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죠. 이제 당사자의 과업과 조력자,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 전문가, 뭐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아무튼 주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과업이 서로 다릅니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요 비유를 지금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비유한다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새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새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이제 이 녹색으로 제가 이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당사자가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낳는다는 것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낳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낳는다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병의 증상에만 자꾸 우리가 꽂혀 있을 수가 있어요. 환청을 없애야 된다, 망상을 없애야 된다, 대인관계가 서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게 해야 된다, 또는 뭐 집에서 생활 습관이 좀 잘못돼서 낮밤이 바뀌었으니까 낮밤 바뀐 걸 바로잡아야 된다, 나아가서는 더 사소하게는 담배 많이 피우니까 담배를 적게 피워야 된다, 운동 너무 안 하고 지내니까 운동해야 된다, 이런 사소한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붙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에게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발견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증상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청이나 망상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청 가지고도 살아도 돼요. 망상 가지고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잘 사느냐, 내 삶에 부정적으로 그게 작용 안 하고 내가 그걸 컨트롤 해가면서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결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너는 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는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려고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삶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사라지질 않는다. 삶이 지금 꼬여서 엉망이다.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삶이 사라질 거냐라고 할 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 만족할 수 있는 삶,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은 살 길이 없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 가지 방해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들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은 살 방법이 없고 끊임없이 부모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래야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일 때만이 사람은 거기에서 의욕이 나오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아직 내가 힘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힘을 키워야 되겠죠. 자력 양성을 해야 된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당사자 본인의 몫이에요.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지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 힘을 기르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자력 양성과 기회 제공은 제가 새의 두 양 날개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날개에 힘을 붙여줘야지 되죠. 그래야 이제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를 인정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가족이 주체가 아닙니다. 가족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고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너는 이걸 목표로 해라. 이렇게 하고 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자기결정권의 증진 방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때는 협의로 이야기할 때는 가장 폭이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보면 헌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써놓으신 이분 이 홍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하신 그 자료에서 제가 따왔는데 읽어볼게요.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다만 이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해보자면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서 자 빨간 줄 제가 밑줄로 그어놨는데요. 개인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소수자들에게 지금 소수자 운동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거든요. 뭐냐면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에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인들의 편견과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과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인들, 우리가 지능지체, 정신지체, 지능이 부족한 친구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면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안 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자 지금은 보면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장애가 심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자칫하면 사회에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를 아주 낮춰보게 되면은 그 무슨 지정신이 없고 지금 판단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그 사람에게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정을 안 해 주기도 해요. 또 가족들도 부모가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정 안 해 주기도 해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률 용어라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독립국가냐 나라로 따지면 독립국가냐 식민지냐 이 이야기예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결정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식민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우리 애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은 애를 나의 소유로 생각한다. 내지는 나의 종속되어 있는 걸로 생각한다. 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 이지 애를 나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한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고 집단의 차원에서 우리 정신 질환자들 전체적인 집단의 차원을 놓고도 그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결정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독립국가로 대우하느냐 식민지로 대우하느냐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근거가 헌법 10조와 헌법 17조의 근거가 있다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또 해석을 좀 더 볼게요. 밑에 빨간 줄 그어놓은 거 자기 결정권은 삶의 다양한 영역 즉 결혼, 이혼, 출산, 피임, 낙태 등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혼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혼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애를 낳을 거냐 말 거냐 피임을 할 거냐 말 거냐 등등 낙태를 할 거냐 이것이 나에 속한 나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는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다 이 이야기죠. 누가 강제로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관련된 영역 연명치료 자살 장기이식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아났다. 우리 깜빵에 안 보내잖아요. 왜? 이것을 그의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깜빵에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의 권리로 인정 안 하면 그건 자살하려는 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깜빵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살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 생활 방식 잡으세요. 그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복장 옷을 어떤 걸 입을 거냐 취미생활 어떤 취미생활 할 거냐 흡연을 할 거냐 말 거냐 음주 술을 마실 거냐 말 거냐 이게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정신질환자들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 모양 머리를 깎니 안 깎니 뭐 머리가 왜 깎니 안 깎니 뭐 등등 이런 것부터 복장 옷을 왜 그 모양으로 입느냐 옷을 이걸 입어라 저걸 입어라 당사자는 이 옷 입고 싶다 하는데 부모가 굳이 딴 옷 입으라고 한다든지 취미생활 부분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많이 하는 거 컴퓨터 많이 하는 거 낮밤 바뀌어 있는 거 이런 거 부모들이 잡고 달달 볶는 거죠. 그 다음에 흡연 담배 많이 피운다고 난리치죠. 콜라 많이 마신다고 난리치죠.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그런데 따지고 보자면 이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적 행동, 성생활과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남자인데 나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할 거냐, 여자라고 생각할 거냐. 이런 문제들, 트랜스젠더, 우리가 이런 관계들, 아니면 동성애 문제들.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할 거냐, 남자를 좋아할 거냐, 성적으로. 이런 것도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자기결정권은 그렇게 이 다양한 영역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러면 요번엔 검색어를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제목들이 나오나 하고 봤는데 볼게요.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학술자료에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퇴원, 인신보호법상 구제요건,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그래서 배제에서 통합으로
자, 우리가 학술적으로 논문이 지금 나오고 있고 등등 하는 영역은 주로 이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어떤 이슈에 집중되어 있느냐. 강제입원.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강제입원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법률 용어로는 비자의입원. 그죠? 이 비자의입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의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가족의 의사에 의해서 입원을 당해야 된다든지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입원을 당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왔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치료라는 이름 하에 재판 없는 인신구금이 행해져 왔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재판도 받지 않고 사람이 강제로 붙잡혀서 일정한 장소에 구속되는 인신구속, 인신구금이 합법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질환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심각한 이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앞에 우리 헌법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면 안 되거든요. 내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젓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당해 왔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거는 법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호자 한 사람은 이 신청만 하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했던 게 이제는 보호자 두 사람이 신청하면 입원이 가능하게끔 조금 요건을 강화했지만 아직도 본인의 뜻에 반해서 보호자가 애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차차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상에서 이것이 인권 면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재판 없는 강제 구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치료라고 이는 미명을 대더라도 이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인권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쪽에서 계속 주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당사자 단체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구속당해 본 경험, 직접적으로 병원의 폐쇄 병동에 강제 입원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당사자 단체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법률적으로 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든 개선책을 내야 된다. 치료, 아무리 치료라는 그 좋은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사람을 재판 없이 강제로 구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 계속 이제 압력이 가해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한편,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치료 안 하고 그냥 두라는 소리냐? 타인을 해치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한 번씩 가다가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조현병 당사자나 조울증 당사자들이 어떤 사고를 쳤다. 가장 대표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뭐 어떤, 뭐, 환청에 의해서, 어떤 망상에 의해서는 또는 뭐 순간적인 어떤 충동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가 좋다. 재판 없이 저 사람은 위험하다 싶으면 강제로 입원시키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 얼씨구나가 되죠. 그러니까 신문에 즉각적으로 보도를 하고 옆에서 계속 이제 연료를 대주는 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되어 이 좋은 비자의 입원을 시킬 수 있었던 걸 없애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비자의 입원 부분이에요. 비자의 입원을 허용할 거냐? 금지시킬 거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배제에서 통합으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은 정신병원에 넣어두고 치료를 하는 방법이 위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건 그 정신병원에 넣어두고 치료하는 방법을 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배제시켜서 분리시켜서
치료를 한다 이것이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급적 입원을 안 시키고 활성기라 할지라도 가급적 입원을 안 시키고 지역사회 속에서 치료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쪽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 거주지 자체가 내가 내 집에서 거주할 권리,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받을 권리.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꼭 주거지, 거주지를 옮겨야지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밑에 큰 제목만 보자면 정신질환자 치료 거부 등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뭐 이런 제목도 있고, 자기결정권에서 뭐 또 뭐 이런 또 기사들도 있고, 쭉 찾아보면 이제 더 많은 기사들이 있죠. 아무튼 자, 이제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쪽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강제 입원, 비자의 입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이제 자기결정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인권에 대한 거를 규정한 부분이에요.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서 규정한 게 정신건강복지법 2조에 보면 총 9개 항목으로 이렇게 이제 인권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7조에 읽어보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또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라고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자기결정권이라고. 자, 근데 이 자기결정권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결정권에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이 말은 뭔 말이냐. 치료받을 권리도 있고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 이야기예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것은 신체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국민은 누구나 간에 자기 자신의 신체 질병에 대해서 치료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고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치료, 때때로는 나 암치료 안 받겠다 거부하잖아요. 암치료 안 받겠다 거부한다 해서 감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이거 그냥 두면 죽습니다 해도 나는 다리 절단 이거 해야 됩니다. 다리 절단 안 하면 예를 들어 파상풍이라든지가 온몸에 올라가서 결국은 몇 달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 나 다리 절단 안 하고 나 그냥 죽을래요. 그래서 다리 절단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치료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정신질환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활성기가 되었을 때, 자, 의사들 입장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활성기에 막 환청 듣고 망상에서 횡설수설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럼 네 치료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는 치료 안 받겠다, 난 병원에 입원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약도 안 먹겠다, 입원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약을 안 먹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국가나 사회는 그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다만 어떨 때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느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자기 권리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생명과 관련되면 제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거나, 그러니까 저대로 두면 저 사람 자살한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거나 또는 타인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 저대로 두면 저 사람 칼 들고 딴 사람 찌른다 지금 크게 위험하다 이럴 때에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결정권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반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국가나 사회가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쪽이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것을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치료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아무튼 어찌됐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환자들에게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당사자들에게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단체가 공식적으로 조직돼서 하는 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정신의학 단체들이 있어요. 정신의학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당사자들,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하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미국에는 하나의 그냥 한 축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자리 잡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반정신의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체의 의료적 서비스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죠. 병이라는 개념 자체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정신병이라는 병은 없다. 조현병이라는 병은 없는 거다. 조울증이라는 병도 없는 거다. 없는 거를 병이라고 만들어 놓고, 허구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고 병이라고 딱지를 씌우고, 그때부터 약을 먹이고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한다. 왜?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내 말 안 듣는 사람, 국가가 내 말 안 듣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 말 안 듣는 자식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960년대에 사회학자들,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유럽 쪽에 토마스 사츠라든지 또는 뭐 푸코라든지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이제 이론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물 치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개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사회에서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면 된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는 한은 우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반정신의학이에요. 그래, 미국이나 그런 유럽이나에서는 반정신의학 단체들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반정신의학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직까지 반정신의학 단체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직접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요거는, 요것도 자기 결정권이에요. 여기 자기 결정권이라고 딱 명시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요것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것은 한 집단으로서의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이 당사자들의 집단은 당연히 이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냐.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요즘 정신건,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토론,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지금 1995년도에 처음에, 그 당시에는 정신보건법이라고 만들어져서 지금은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수없이 개정을 했어요. 몇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한 7, 8차례는 개정을 해왔어요. 그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법이 개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요. 법 만드는 과정에. 그 다음에 의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단 한 번도 당사자 대표가 참여, 그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없다가 이제 우리가 중앙정신건강지원단, 중앙정신건강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보건복지부사 하나에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위원을 항상 전문가들만 맡아 하다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파도손 대표 맡고 있는 이정하 씨를 그 위원으로 넣어준 거죠. 당사자 대표로. 그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당사자 대표가 법적인 그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이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게 크게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에 당연히 당사자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밑에 각 광역시도 단위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당연히 당사자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또 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당사자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야죠. 재활센터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당사자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해야 되고 예산 편성, 예산을 어디 쓸 건지를 결정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만 그러냐? 아니,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는 자신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자,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요 집에 살 거냐 아니면 원룸으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부터 사소한 것부터 다 가족들이 본인과 관련된 일이면 본인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가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에 있는 살아이 열쇠라는 카페에 지금 한 3년 전에 올라왔던 요 글인데요. 자, 예, 타도손이라는 단체에서 올렸던 그 글을 다른 데서 퍼다가 올린 건데, 자,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라. 정신보건법 폐지 2차 집회 기사에서 한울 기자단.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 직전에, 한 3년 전에 정신건강복지법,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이 직전에 개정이 될 때 당사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무시되면서 그냥 날치기로 개정이 된 거예요. 당사자 단체들한테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공청회 형식적으로 열어가지고 막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켜서 개정이 되니까 이제 당사자 단체들 화가 억수로 났죠. 그래서 그 무렵에 그 법 개정 논의할 때 이게 뭐 당사자 단체들이 이 데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진 장면이고 그런데 요 큰 글씨에 보면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라. 밑에 읽으면 인권단체 파도손 정신보건법 폐지 2차 집회 의료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의료권력의 분노.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제입원 당해서 강박당하고 치료라는 이름 하에 강박당해 있다가 사망한 사건들이 더러더러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 그 다음에 경찰의 행정입원 강화 계획은 마녀사냥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라. 저게 밑줄 딱 꺼놨잖아요. 저건 이거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이야기. 전 세계 당사자 단체에서. 저거는 정신질환자 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구호는 아니고, 전 세계 장애인 단체가 사용하는 소수자 단체, 들이 사용하는 구호예요. 영어로 nothing about us without us 거든요. 그러니까 nothing about us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without us 우리를 빼놓고는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를 빼놓고는 우리에 대한 회의하지 마라. 그 회의 그거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맞잖아요.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사회 복귀를 시킬 거냐?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시스템은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거 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건데, 정신질환자 대표 없이 이때까지 계속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결론 내리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이게 기본적인 모토고, 정신장애인단체, 신체장애인단체, 모든 소수자단체들은 저것을 이슈로
들고 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이전에 저 자치권 운동과 비슷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과거에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에서는 대표가 의회에 식민지 대표는 의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대표들이 자기들도 의회에 들어가겠다고 투쟁을 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아무튼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결정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이 참석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제 지금 와서 진도가 잘 나가니까 어디까지 진도가 나와 있느냐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연구에는 우리 정신질환자가 공동연구자로 들어가야 되겠다. 말이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해서 보면 정신질환자를 피험자로 피대상자로 연구 대상자로 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가 연구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연구 대상이 되는데 저 연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리적인 혹시 비윤리적인 면은 없는지 또 이왕이면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같은 연구자로 참여해서 감독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비 같은 거 줄 때 정신 국가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비 줄 때는 반드시 연구자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연구자로 포함시켜라. 또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50%까지 정신질환자가 연구자로 포함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연구비 주겠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정신질환자들의 권리예요. 끼워달라는 게 정신질환자는 논문에 단 한 줄도 안 써도 돼요. 그래도 공동 저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까를 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전체 연구 과정을 같이 의논해주는 자체로 공동 연구자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끼워주십시오가 아니고 그게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논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글을 썼었는데 지워져 버렸네요. 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좀 협의의 개념인데, 자, 자기 결정권을 가장 좁게 보자면 우리가 이걸 법률용어로 인식하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지금 현재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단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본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의에, 나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넣어달라. 우리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넣어달라. 모든 결정할 때 우리를 끼워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라.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래서 이것은 협의로 보자면 법률 용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자면 정치적 행위죠. 당사자 단체 운동의 노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더 이제 폭을 넓혀서 보자면 결국은 자율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용어를 쓸 때는 제가 자기 결정권이다, 제가 강의할 때 꼭히 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정치적 행위의 근거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그러니까 당사자 운동의 기반 철학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게는 자신의 삶에서의 자기가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삶의 주인공, 주체다라는 의미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쓰는 용어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때는 자기결정권 플러스 자율성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부솔 시내가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한 2년 전에 포항에서 있었는데, 정숙희 교수라고 부솔 시내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재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히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포항 쪽에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셔요. 히즈빈스 커피숍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국에 지금 15호, 16호점까지 지금 저 지점을 내가고 있는 거기는 그러니까 커피 바리스타 우리 당사자들이 최고의 커피를 볶아낼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커피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 재활의 일환으로서 커피숍을 차려나가는 전국적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커피숍 이름이 히즈빈스예요. 왜 히즈빈스냐 했더니 빈스가 콩이잖아요. 커피 재료가 되는 콩이고 히즈가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정신질환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 히즈빈스 대표 임정택 대표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가 내가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인연이 돼서 만난 게 정신질환자 들을 만난 거예요. 정숙희 교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본인이 보니까 직업이 있어야 되겠더라.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본인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프라이드를 느끼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 게 본인이 연구에 선택을 했는 게 바리스타라는 직업 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스스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부를 하더라고요. 콩 볶으시는 정신질환자 당사자는 내가 콩 볶는 데에서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세계에서 최고다까지는 내가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또 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바리스타 중에는 내가 하여튼 최고다. 몇 손가락 안에 든다. 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딴 데의 직업재활하고 노선을 좀 달리했는 게 뭐냐면 다른 데에서는 우리 정신질환자 저 직업재활이라고 하면 저임금에 뭐 무슨 뭐 박스나 접고 뭐나 하고 저임금에 정말 단순 노동에 하는 그런 직업재활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 것인데 이 임정택 대표나 저 정숙희 선생님 생각했는 건 그게 아니라 최고를 생각한 거예요. 뭐라 최고가 되는 그를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런 최고급 그러니까 커피숍이 싼 커피숍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커피숍과 경쟁하는 스타벅스와 경쟁하는 커피숍을 만든 거예요. 그게 히즈빈스예요. 그래서 그걸 전국 방방곳곳에 차려 나가겠다. 그리고 그 직원으로 우리 정신질환자들 쓰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스페인인가에서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분유회사인가가 그게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는 분유회사가 두 번째로 큰 분유회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이야기 옆으로 나가지만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단순히 밑바닥 일을 직업재활이 밑바닥 일이 아니라 최고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정신질환자들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 맞아요.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완벽성이 있어요. 뭐를 하나 해도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지 대충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히즈빈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애초에 기획을 할 때부터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정숙희 교수님께서 부설신외과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정신질환을 만나면 각자의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정신장애는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자 우리 정신질환자들의 삶이 그래왔다 하는 것이에요. 발병하는 순간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해야지 됐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한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 입원하라 하면 입원해야 되고 퇴원해라 하면 퇴원하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못 가고
이런 수동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발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과연 그게 정당하냐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은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살고 나는 내 인생의 손님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의 부모의 식민지가 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식민지가 되든지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방식이 정당하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대신한 이 방식이 과연 옳으냐?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던데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결정권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조금 쉬어야 되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의 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자기결정권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의 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요 그림 제가 자주 이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적 차원, 그리고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 걸쳐있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 어느 한 차원으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과 치료에서는 자칫하면은 약물치료만을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뇌만 강조하고 이게 뇌질환이다. 약물 치료해야 된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다른 측면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뇌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뇌질환 맞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측면들 다 감안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몸에 있어서도 뇌만이 아닌 우리 전체적인 몸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약 먹는 거 이외에도 꼭 필요한 게 잠 푹 자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 운동을 하면 이게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게 전부 다 이 몸과 관계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관계된 부분이 있죠. 우리 당사자들을 보면 많이 고통받는 게 과거에 지나간 기억들, 상처들 이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불쑥불쑥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 지나간 일들이 이게 소화가 안 된 채로 계속 상처로 남아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생각을 곰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의욕은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심리적 차원을 분명히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있죠. 가장 작게는 가족관계.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하고 서로 얼굴도 잘 안 몰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가 안 통한다. 서로 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수시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 갈등이 많은 거. 그 다음에 가족 이외에 우리 당사자들이 다 같이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대인관계가. 그래서 친한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고 단순히 친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만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이게 불편해서 긴장되고 불편해가지고 밖에 자체를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 대다수 당사자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거냐, 환경 속에서. 그 이외에도, 인간관계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죠. 이왕이면 자기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면 회복이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차원의 문제가 있죠. 우리 영성. 영성이
내가 교회를 다니든 절에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뭔가 종교 생활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하나님 빼기 생기니까. 우리 대다수 당사자들이 다 힘들어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마음이 불안한데 세상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고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어떤 불편감들 늘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 특히나 엄마 옆에 이제 자꾸 가는데 이 엄마가 푸근한 엄마가 돼서 애를 자꾸 푸근하게 안아주면 애가 엄마 옆에서라도 마음의 안정감이 생길 텐데 엄마가 푸근하게 안 안아주면 그는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이 마음은 불안한데 자기 마음을 진정시킬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거나 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빼기 생기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신앙이 생기거나 종교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눈만 뜨면 할 일이 생기잖아요. 일단 성경책 읽는 거라든지 불경 읽는 거라든지 뭐 뭐든지 기도하는 거 아무튼 뭔가 묵주기도를 하든 뭔가 기도하는 거든 뭔가 그런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할 기본적인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 곳이 생기잖아요.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절이든지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또 같이 하는 활동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종교활동, 신앙활동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 바로 영성이죠. 우리 당사자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이게 보면 한 인간의 삶에서는 엄청난 고난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제가 지금 이 공부 모임의 이름을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역경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제 이야기가. 자, 요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이 공부 모임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쪽에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상후 장애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PTSD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해서 외상에 따라서 외상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서 이게 장애가 됐다. 요런 정신 질환에 PTS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원래는 전쟁 신경증.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전투가 막 벌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전투는 다 치렀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집에 와서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월남전 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 계속 꿈만 꾸면은 막 전쟁터고 꿈꾸다 말고 자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그래서 막 공포, 죄책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 공포증 전쟁 공포의 후유증이거든요. 이런 거를 겪는 전쟁신경증 이런 거를 겪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어떤 재난, 자연재해, 화재라든지 이런 걸로 갑자기 막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거나 자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해서 이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특성이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거예요. 자다 말고 자꾸 깨고 악몽을 꾸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도 있어도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이래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처음에는 장애만으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꼭 장애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고통받고 한동안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외상을 겪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 가지 붕괴가 일어난다 해요. 뭐가 붕괴가 되느냐. 신념의 붕괴가 일어나는데 신념이 붕괴돼요. 자기가 그때까지 믿고 살아온 신념이 붕괴가 되는데 세 가지 측면의 신념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붕괴가 돼요. 세상이 안전하다.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붕괴돼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 이미지가 망가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신념이 붕괴돼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섭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런 신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 이 세 가지 신념이 붕괴가 돼버려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기반이거든요.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어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게 돼야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념이 붕괴되는데, 이 신념이 붕괴된 상태에서 한동안은 어떤 장애를 겪지만, 고통을 겪지만, 다시 새롭게, 이전에 그 신념은 아니지만,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을 겪고 무너졌다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외상을 겪기 전의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품어줄 줄 알고 더 이런 공동체의식 같은 걸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아무튼 인격적으로도 더 훌륭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훌륭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 자체가 더 보통 이전의 자기 자신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이런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외상 후 성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어떤 전쟁 신경증이라든지 어떤 끔찍한 어떤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충격, 트라우마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종류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회사가 파산을 했다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을 못하고 좌절이 됐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했다든지 이런 우리들이 많이들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일들 이런 것도 또한 트라우마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을 역경 후 성장 이라고 역경이라고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인생의 고난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고 성장한다 이런 의미로 역경 후 성장이라고 개념이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역경 후도 아니다 역경을 통한이다 왜? 그 역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역경은 끝나지 않았다 역경은 나와 계속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역경 후가 아니라 결코 끝났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나는 나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다. 이래서 역경을 통한 성장이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말이 지금 외상 후 성장 연구로부터 이 라인이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쪽 편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쪽에서는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쳐서 잘 일어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회복 수기를 써내고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등등 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하는 그 표현이 영어권에서는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낫는다 라고 하든지 내가 내 병이 낫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영어권에서는 리커버리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리커버리가 뭐냐 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해봤더니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제가 왜 회복이라는 번역을 용어를 제가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 회복이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치료하고 혼동을 해요.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커버리 개념은 병하고 관계가 없는 개념이에요. 병은 다만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했는 게 병인데
그 병이 낫건 안 낫건 간에 관계없이 여전히 그 병과 함께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나와도 성장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건 치료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자꾸 이제 회복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생으로부터의 회복이죠. 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적 회복이라고는 개념과는 다르게 리커버리는 전인적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회복이라고 번역할 것 같으면 그냥 회복이라 하지 말고 반드시 전인적 회복이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병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재기라고 번역하겠다. 다시 일어선다. 재기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이게 그 말이 맞는 거죠.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 해서 이제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바로 역경을 통한 성장. 그게 리커버리라는 거예요. 리커버리의 의미가 결국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의미더라. 그때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에게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온 것,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나에게 온 것, 이게 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과 씨름하면서 이 조현병, 조울증과 더불어서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아, 이게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용어가 외상후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용어지만 결국은 이 의미 자체가,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이야기한 리커버리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이 용어를 써야 되겠다. 회복, 재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랬을 때 자, 이들이 우리가 조현병을 겪는다 하는 것도 이 조현병을 단지 생물학적 차원에서 겪는 게 아니에요.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우리는 병을 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성장도 역시 이 차원에서 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물적 차원에서도 성장이 일어나고 심리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을 볼 때 이런 어떤 한 차원의 국한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인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차원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적 차원, 우리가 의사들이 전문가다. 의사는 어디에 전문가냐? 생물적 차원의 전문가예요. 우리 몸에 대한 전문가가 의사다 라고 하는 뇌에 대한 전문가, 몸에 대한 전문가이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는 당연히 심리적 차원은 당연히 심리학자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이런 심리적 차원을 다룬 사람의 전문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또 영성적 차원에서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종교인들이라든지 그 각각의 차원에는 그래도 내가 이 차원의 전문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거를 통째로 다 통틀은 차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 공부를 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한 개인의 전인적 차원으로서 한 개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 차원으로서의 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냐? 바로 자기 자신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지금 나 자신이 나에 관한 전문가지 나 이상의 전문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대해서 나 이상의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신 조현병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조현병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고 조현병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심리학자가 전문가고 조현병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고 이럴 수 있지만 한 개인은 조현병을 지금 지니고 이것과 투쟁하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병을 겪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지 더 이상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체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전문가가 주체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지식면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문가와 우리 당사자들을 놓고 볼 때, 전문가만 전문가고, 그러니까 책으로 읽고 공부한 전문가만 전문가냐?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은 책으로 읽고 대학 나오고 이렇게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당사자들 또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요. 책 읽고 공부한 전문가는 간접 경험 전문가다. 이 사람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간접 경험 전문가고, 우리 당사자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다. 우리 당사자들의 이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책 읽고 공부한 간접 경험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결코 부족한 게 아니다. 우리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조현병 치료, 회복, 재기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조현병이 낫는 것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겪어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나 스스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 동료 지원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병을 오랫동안 겪어온 가족분들은 다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다. 그래서 병도 우리가 자기 치유, 그러니까 의사가 누가 진짜 의사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최고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의사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나았다라고 하지만 수술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몸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 몸에서 끊임없이 살을 붙이려는 작업과 혈액순환과 뭐가 있어서 이 수술했는 부위를 아물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수술을 했는 것 자체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안 되면 수술해도 소용없잖아요. 계속해서 후유증 나고 해서 재수술해야 되고 재수술해야 되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되어야지만 내가 신체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자연 치유력이 잘 발동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몸에 우리가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잠도 푹 잘 자줘야 되고 휴식도 잘 취해줘야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아무리 움직이기 싫어도 또 적당한 운동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해서 나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나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상응해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게끔 내가 함께 노력해줄 때에 병이 낫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니다. 몸의 병만 해도 그럴진데 마음의 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의사가 일방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약이 일방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상담자가 고쳐주는 병도 아니에요. 누구도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가 기여하는 거, 약이 기여하는 거, 심리학자, 상담자가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기여하는 게 나 자신의 마음가짐, 나 자신의 생활 자세, 나 자신의 노력,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최대 의사지 누구도 나 이상의 의사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사가 되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자기가 이 병을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데에서도 당사자 본인이 주체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잘 못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다, 본인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되고 가족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악순환이 돌아가던 게 딱 끼어서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를 자꾸만 그 어떤 주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제가 세 가지를 써놨잖아요. 첫 번째가 주인의식을 자각해야 된다. 당사자가 주체다. 내가 주체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 당사자 주의에 입각하는, 이제 이 주인의식을 가진 이것을 우리가 당사자 주의라 해요. 전문가 주의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낫게 해준다. 전문가가 최고다가 아니고 당사자인 내가 스스로 낫는 것이다. 내지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내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당사자 주의예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나가는 이 당사자의 자기의사, 자기의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지, 자기의사, 자율성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당사자 주의예요. 치료에 있어서 이 당사자 주의에 입각해서 당사자 운동을 확산해 가야 된다. 당사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혁을 요구해야 되죠. 지금은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법에, 정책에, 국가 예산에, 또 작게는 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재활센터 운영에 당사자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당사자 운동이 확산돼서 요소 요소에 다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게끔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 운동이에요. 이것은 운동의 권력 관계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틀을 바꾸는 걸 우리가 운동이라 해요. 운동은 각 영역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성공한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는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정치의 틀을 바꾼 거예요. 독재적인 틀에서 민주적인 틀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 자 민주화 운동 있죠. 그다음 최근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환경 운동 있죠. 여성 운동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 운동 있죠. 또 장애인 단체들의 운동 있죠. 이게 다 운동이에요. 그럼 우리 정신 건강 영역에서도 당연히 정신 건강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 보건 시스템이 최선의 시스템이라면 괜찮지만 운동이 안 일어나도 되지만 이게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라면 이것을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운동이 정신건강 운동을 하는 거에도 노선이 또 달라요. 자,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 유럽 쪽에서는 근거기반 치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근거기반 치료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방법도 근거 없이 치료하는 게 많아요. 약 같은 거 처방할 때 정말 어떤 학술 논문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도 논문 안 읽어보고 지 마음대로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단지 약만이 아니라 이거 도움됩니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는 약 이외에 도움이 된다는 치료법,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밝혀진 게 많이 있어요. 약 이외에 뭐 해야 된다느냐? 자, 약만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심리치료, 심리상담 도움된다. 그중에 특히나 도움되는 거 인지치료, 이거 100% 인정됐다. 도움된다는 거. 뭐 인지치료만이 아니라 많은 심리치료들이, 인지치료 이야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또 인지치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심리상담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미 입증된 거예요. 약물치료 도움된다. 심리치료 도움된다. 그 다음 각종 재활훈련들 도움된다. 당사자에 대한 이런 질병교육 도움된다. 가족에 대한 질병교육 도움된다. 뭐 도움된다? 도움되는 요소들이 밝혀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되는 요소들은 제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움되는 요소들의 의료, 보험, 건강보험 수가를 매겨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근거 기반 치료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것들은 우리가 실천을 합시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봐서 실천을. 이게 근거 기반 운동인데 199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은 근거 기반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과학적 성과에 맞게 일하겠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기관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거 기반 운동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주의죠. 근데 당사자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근거 기반 운동을 하듯이 당사자들도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고 무엇이? 나의 경험이 근거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주의예요. 우리의 경험도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달라. 우리의 경험 자체가 증거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라. 그래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요소 요소를 다 변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나가고 있는 데가 앞에 봤던 그거죠. 이런 노력들이 자,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한 개인 한 개인으로서는 주인의식을 자각을 해야 되고 내가 주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병치료의 주체다. 주인이다. 이걸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체로서는 당사자 단체 한 단체로서는 우리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당사자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강조점을 두고 말하려고 하는 게 온정주의 권위주의의 배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가정 내에 쫙 깔려 있고 우리 사회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패터널리즘이에요. 패터널리즘인데 우리말로 온정주의라고도 번역하고 권위주의라고도 번역해요. 각각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 온정주의와 권위주의를 배격해 나가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온정주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들어가야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가 당사자들이 지금 음과 양, 음의 세계 속에 있고 악순환과 선순환, 악순환 속에 빠져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을 했다 또는 재발했다. 발병하고 나면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붕괴가 와요. 사회생활 이전에 하던 걸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던 애들 학교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잘리고 이렇게 또 대인관계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와요. 자아 정체감이 손상이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 볼일 없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자아 정체감이 손상되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들기 시작하고 부정적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심리적 붕괴가 와요. 이렇게 심리적 붕괴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계속해서 생각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반추. 반추라고 하는 건 원래 위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게 반추예요. 되새김질을 한다. 위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머리가, 뇌가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뭐를 되새김질을 하느냐? 과거에 옛날에 지나갔던 상처들, 속상했던 일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저절로 올라와서 되새김질이 되듯이 저절로 올라오듯이 생각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말고 생각이 나서 벌떡 깨고 일어나서 가만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빠져드는 이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갔던 일들, 속상한 일들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또 속이 더 상해요. 속이 더 상하면 심리적 붕괴가 더 심해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러면 또 사회적 붕괴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다음 단계로 탁 넘어가면 되는데 다음 단계가 제가 볼 때는 자기 탐색, 이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 이렇게 수용이 전환점입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의 전환점은 수용이에요.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이 모양의 꼴이구나. 아, 어쩔 수 없는 일이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게 수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이게 되면은,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리로 못 넘어가고 계속 안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넘어가느냐? 제게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자, 그 못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 한 가지가 무지의 벽이에요. 제가 붙인 거예요. 무지의 벽이라고.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증상, 약물 부작용, 그 다음에 심리적 상처들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다고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못 넘어가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면 많은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이 기능이 저하돼 있어 그렇다. 옛날보다 당사자가 인지능력이 옛날보다 못해서 그렇고 사회생활 능력이 못해 당사자 능력이 옛날보다 못하니까 지금 이 자기 이 별, 이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한 데서 못 벗어난다. 능력이 부족해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렇다. 사회가 차별해서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이건 다음 이야기예요. 인지기능 저하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이 벽이 있다. 못 넘어가게 바리케이트가 강력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 이 강력한 바리케이트가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의 무지,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정보의 부재라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보자면 다 무식한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태도도 무지하기 때문에 부모가 태도, 잘못된 태도가 나오는 거고, 본인도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또, 잘못된 치료관은 전문가들도 무지해요. 전문가가 쉽게 표현하면 약만 알아요. 의사들이 양, 뇌에 대해서는 알고, 약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삶을 몰라요. 이게 그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의사도 무지하다. 심리학자도 무지하다. 사회복지사도 무지하다. 자기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보가 없어요. 자, 가족은 가족대로 정보가 없고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정보가 의사는 의사.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누가 알려줘야 되냐? 하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생각을 해야 돼요. 국가가. 맨날 뭐, 그래서 누군가는 정보를 알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이냐, 우리 당사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를. 그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현병 검색하면, 조현병의 발병 원인부터 시작해서 치료, 뭐, 쫙 해서 나와서, 클릭하면 또 들어가고 클릭하면 또 들어가고 수많은 자료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요. 딱딱딱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미 그게 돼 있어요. 미국은 SAMHSA라고 해서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이라요. Substance Abuse 약물 남용 and Mental Health 정신건강 Mental Health Service 정신건강 서비스 Administration 하는 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국 해서 우리 이 정신질환 쪽을 관장하는 게 정부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안에 하나의 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게 하나의 과예요. 정신건강정책과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미국은 국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국에 미국 센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딱 들어가 보면 뭐든지 검색하면 그냥 자료가 딱 뜨는데 다시 가보면 파란색으로 밑줄 이렇게 파란색 글씨체가 있어요. 파란색 글씨체는 치면은 다음으로 또 들어가고 치면 다음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벌써 딱 기본적인 정보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정보의 분야인데 그래서 이 통틀어 제가 무지의 벽 그래서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 자체가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이 병이 무슨 불치병이고 그래서 다들 고전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점점 더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몰라서 더 험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완전히 다 망쳐놔놓고 여기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수습을 하려 하니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악순환을 반복하고 결국 저 바닥에 처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정보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자녀가 발병하면 누구든지 간에 공부하셔야 돼요. 당사자 본인도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의 부재라고 쓸까 하다가 기회의 부재 가지고 표현이 부족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부재하다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기회 자체가 박탈당한 상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 강력한 바리케이트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의 벽이 있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에 보면 맨신이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맨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제가 다음 카페에 논문들을 많이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이거 옛날에 한 4년 전에 제가 번역했던 건데 이런 맨신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이런 논문을 제가 그대로 영어까지 쳐가면서 다 번역해놨어요. 이런 번역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자, 그 이 맨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면 네 가지 방해 요소 자기 연구 결과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온종주의 권위주의예요. 우리가 무엇이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할 때 당사자들 일어선 당사자들 15명을 놓고 심층 면접법으로 인터뷰를 하고 등등 했더니 첫 번째가 온종주의 권위주의 패터널리즘. 이게 뭐냐면 패터널리즘은 제가 우리말로 두 가지로 병렬적으로 나열했는데 영어로는 한 단어 패터널리즘. 이거는 부모가 아주 어린애를 돌보는 방식을 패터널리즘이라 해요. 지금 두 살짜리, 세 살짜리, 네 살짜리. 그래서 부모가 이런 아주 어린 애들을 돌보는 태도는 어떠냐면 얘가 너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혼자 두면 위험하고 하니까 내가 감싸고 보호해줘야 된다. 또 지 혼자는 판단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판단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한편으로는 보호죠. 그 자칫하면 이제 패터널리즘을 가진 분은 한편은 과잉보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위주의예요. 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는 부모와 자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부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존재고 자녀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고 연약하고 그냥 혼자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하니까 이게 부모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감싸는 지나치게 끌어안는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부모가 대신해 주고 하는 이런 요걸 온정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집행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시키고 하는 권위주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흔히 보면 어머님들은 지나치게 요 번역은 두 가지로 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지나치게 애를 끌어안는 쪽으로 다 대신해주는 하나부터 열까지 대신해주려고 요렇게 되고 아버님들은 지나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두 가지지 실제로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는 얘 당사자를 낮춰본다는 거예요. 약하게 보고 어리게 보고 한심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온종주의 지나치게 끌어안는 쪽은 그 밑바닥의 심리가 불쌍하다. 어리고 약하게 보니까 불쌍하다는 것이고 저 권위주의 쪽에 지나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화내고 혼내고 하는 쪽은 한심하게 보는 거고 불쌍하게 보는 심정이나 한심하게 보는 심정이나 다 마찬가지 공통점은 낮춰본다는 거예요. 나하고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지는 멍청한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는 지 힘으로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정주의와 권위주의인데 이것이 가장 큰 방해 요소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압. 강제적으로 뭔가 하는 거.
이 원정주의, 권위주의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거죠. 아까 강제 입원, 또 강제적인 약물치료, 이런 거 다 강압.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무관심한 전문가, 판단적인 전문가 이야기예요. 지 말에 애초에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는. 그래서 이것이 방역.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과 증상, 약물 부작용이 심할 때, 증상이 심할 때, 이것이 회복, 재기, 나아가서는 다시 일어서는 것, 나아가서는 역경을 통한 성장을 방해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전에 설명하고 요거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가족의 과업과 당사자의 과업이 다릅니다. 가족의 과업은 환경을 양으로 바꿔줘야 된다. 환경을 양으로 바꿔준다는 게 뭐냐?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환경이 돼야 되고, 당사자의 과업은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인데, 자, 긍정적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데, 이런 거에서 긍정적 피드백이 주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정주의, 권위주의, 이런 데에서. 자, 요런 이야기고. 자, 어찌됐건 이제 맨시니는 이렇게 네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자기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방해 요소가 온정주의, 권위주의입니다라고 했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방해 요소만 이야기했는 게 아니라 촉진 요소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고 넘어가십시오. 첫 번째 촉진 요소가 지지적인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지지적인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식물로 따지면 뿌리 내릴 수 있는 땅이에요. 지지적 인간관계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에요. 그게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가족의 지지적, 정서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두 번째,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적인, 그리고 공인된 치료법과의 접촉.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전문가 도움 받아야 된다. 근데 전문가 도움이 꼭히 공인된 전문가 도움만이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공인된 전문가 도움이라고 하면 뭐가 공인되어 있느냐? 공인됐다는 것은, 자, 약물치료, 이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공인됐다 했잖아요. 심리상담,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공인됐다 했잖아요. 심리상담, 심리치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가족교육,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교육,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재활훈련,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공인된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근거 기반 치료, 라고 할 때 과학적 근거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입증된 게 있는데, 그것 말고도 대안적인 치료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적인 전문가들의 접근법. 아무도 안 하는 방법인데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대안적 방법이 뭐냐면 요가, 명상 갈수록.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유럽에서는 요가, 명상 이런 게 점점 이제 많이 정신질환자들한테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요가, 명상 100% 도움돼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조울증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도움돼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활성기 때 집중 명상하면은 조금 곤란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활성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 도움돼요. 명상 도움되는데,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집중 명상보다는 어떤 관찰하는, 그러니까 윗바사나 관법 쪽 지켜보는 그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명상 도움됩니다. 요가 도움되고 명상 도움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안적인 방법이에요. 그 이외에도 대안적인 방법들이 많겠죠. 근데 대안적인 방법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건강식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병이 있다, 사람들이 절박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돈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덤벼들어요. 근데 건강식품 쉽잖아요. 우리가 다들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싼 게 비지떡이다. 예. 쉬운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들, 나는 가족들이 나는 안 바뀌고 지한테 약 먹여서, 아, 약 먹여서 나을 수 있으면 좋죠. 약만 먹고 나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약만 먹고 안 나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약만 먹고 안 나으니까 요번에는 뭐 한약을 먹일까, 아니면 건강식품을 먹일까, 뭘 먹여서 낫게 하면 그걸로 나을 것 같으면 좋죠. 그렇게 이게 그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사람의 공이 들어가야 낫는 병이에요. 인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공이 들어가야 되고 가족들은 환경을 양으로 바꾸십시오 했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의 양의 피드백, 그러니까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멈추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환경으로 바꾸십시오. 이거는 달리 말하면 가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자체가 지금 방해 요인으로 온정주의, 권위주의, 가족이 가족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환자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더 이상 환자를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환자는 건드리지 말고 애는 건드리지 말고 지가 스스로 낫게 하고 나는 환경을 바꿔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애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게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애는 손대지 말고 내가 어떻게 달리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화내던 거를 화내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잔소리하고 지적하던 거를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바뀌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공이 들어가야 돼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낫는 병이지 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문가들 도움 받으십시오. 요거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보면 환자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서 전문가 도움하면 내가 낫게 하겠다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셔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고 상담센터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면 상담센터 이용해야 되고 재활센터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되고 주거시설에 애 떼놓을 수 있으면 주거시설에 떼놔야 되고 다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십시오.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내가 직접 하는 거지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도움 안 받고 내가 직접 하시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과외 받는 거에 비유하거든요. 아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애 영어는 그거 가서 배우게 하고 수학 잘 가르치면 수학은 그거 가서 배우게 하고 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만 내가 직접 가르쳐야지. 영어 잘 가르쳐주는 사람, 수학 잘 가르쳐주는 사람 다 있는데 내가 되지도 않는 영어를 내가 공부해가면서 애 가르치겠다 하면 되느냐고요 이게. 수학 내가 되지도 않는 수학을 내가 공부해서 애 수학을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면 되느냐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다 전문가 도움 받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애들 떼놓을 수 있으면 애들 뚝뚝 떼놓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끌어안고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끌어안고 있어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고인물처럼 그대로 고여있는 집들이 많아요. 아무 변화 없이 3년, 4년, 5년, 몇 년의 세월이, 1, 2년이면 괜찮은데 10년의 세월이 고인물처럼 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내가 집에서 들고 있기보다는 애를 떼놓는 방법들을 궁리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되지 내 혼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온정주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걸 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글로 써놓은 게 있는데 자, 아까 그 이제 맨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논문을 제가 번역해서 올려놓은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온정주의, 권위주의는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쓴 글인데 요거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온정주의, 권위주의, 패터널리즘은 자기 봉인 효과, 자기 스스로 문을 닫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와 간섭이 해로운 이유인데 앞에 있는 요 문단은 제가 맨시니의 논문에서 일부 문단을 가져온 거고 요게부터 이제 제 글인데요. 제 글을 한번 읽고만 지나갈게요. 이 논문은 회복, 재기, 방해 요소를 네 가지로 보고하는데 첫 번째 온정주의, 두 번째 강압, 세 번째 무관심하고 판단적인 전문가, 그리고 네 번째 약물 부작용과 증상이 그것입니다. 온정주의, 권위주의는 모든 회복, 재기 방해물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됩니다. 자, 온정주의, 권위주의는 얼핏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특히 온정주의 하면은 얼핏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부모,
그 중에서도 권위적이고 어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여리고 약한 존재로 간주하여 과잉 보호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자녀가 판단해야 할 일을 부모가 대신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버립니다. 자녀가 해야 할 말을 부모가 대신 나서서 말해줍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부모가 결정해버립니다. 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대신 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그에 입각한 과잉보호와 간섭, 이것이 온정주의 권위주의입니다.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의 능동성과 자율성은 점차 사라지고 자녀는 결국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의사표현이나 주장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자기 봉인 효과, 셀프 씰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안으로 뭉걸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아니라도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지레 겁을 먹고 피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는. 온정주의 권위주의는 회복 재기 가장 무서운 방해물입니다. 자녀를 돕는다는 게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눈치만 보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주저앉아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조현병 조울증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온정주의 권위주의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결단코 이 방식을 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온정주의 권위주의로 애를 대하게 되면 애가 나중에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한테 다 물어봐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자기 혼자서는 안 물어보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지나치게 눈치 보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부모가 온정주의 권위주의로 자녀를 대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녀를 낮춰보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과잉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온정주의적,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게 되면 결국 자녀는 한심한 인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자녀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다 보면 결국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을 해나가는 대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부모 자신의 불안감입니다. 즉 자녀가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마음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부모가 미리 신경 써주고 대비해주고 챙겨주고 하려는 태도입니다. 불안감이 문제라면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려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더 길게 보고 사소한 사건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중심이 잡혀야 합니다. 사소한 이익과 손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하며 항상 마음이 안정되고 느긋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 자신. 이런 거죠. 폐쇄시설과 폐쇄병동은 온정주의 권위주의의 결과이고 온정주의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 특히 의료체계는 온정주의적, 권위주의적 관점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전문가 환자 관계가 이분화, 수직화됩니다. 대등한 존재, 대등한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능동성과 자율성이 사라지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신과 쪽의 의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회 전반적으로 온정주의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한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온정주의적,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 조직 또는 국가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재적인 조직 또는 국가로 변해갑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정에서, 정신보건 분야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온정주의, 권위주의를 버리고 배격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 카페 내에서도 온정주의, 권위주의는 배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지금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온정주의, 권위주의, 애를 지나치게 약하게 보고 여리게 보고, 그래서 내가 대신해 주려고 간섭하고 하는 게 얼마만큼 해로운지, 이것이 자율성을 죽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애가 낳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율성을 살려줄 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할라하고 이렇게 될 때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식물로 따지자면 시들었던 식물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들이 흔히 겉으로 애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만 겉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간섭하게 못하고 못하게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겉으로 애를 하루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해서 잘하게 하려고 겉으로 반듯하게 만들려 하는데, 이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서로 간에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간신히 반듯하게 만들어놨나 싶어도 무너질 때 여지없이 무너져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힘만 들지. 진짜는 뭐냐? 속살을 채워가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살이 차올라서 가야 되는데, 이 속살을 채운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자율성을 키워가는 게 속살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낳는다는 게 뭐냐, 뭘 하자는 거냐,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살아가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당사자의 과업인데,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우리가 당사자를 치료한다 하던, 집에서 부모님이 애를 돌봐주던, 결국 자기가 자기 할 이거를 하도록끔 하자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가게끔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게끔 우리가 해주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삶에, 내 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생이니까 지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다. 오늘 눈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진생이니까 지가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거기에서 자율성이 커나가고 거기에서 자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이런 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힘을 기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은 도와주는 일이지 대신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일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 뭘 할지는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나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건 뭐냐? 도와준다는 건 도와달라 할 때 도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 안 하는데 나서서 해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간섭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율성, 자력이 크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라고요.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도와달라고 할 때만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력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 자신의 삶은 자기가 사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음과 양 이야기했던 걸로 구분하자면, 결국은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가족은 환경을 바꿔주는 게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환경의 피드백을, 부정적 피드백을 오늘부로 중단하고, 부정적 피드백을 중단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음의 환경에서 양의 환경으로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게 음의 환경이고, 긍정적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는 게 양의 환경입니다. 가족은
환경을 음에서 양으로 바꿔주는 게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당사자는 자신의 내면을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건 그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가족은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가족이 해야 될 일과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서로 다릅니다.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되는데, 상당수 가족들이 가족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덤비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손 떼시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스스로 움직여라 하고 나는 도와주는 입장으로 물러서십시오.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항상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넘어야 할 벽. 우리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 라고 병을 핑계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전문가들은 현재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